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과 먼저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빨간 귀에 핸섬한 남자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은 중국에서 메이투안 디엔핑이 7%나 떨어졌어요. 네. 웬일입니까? 여기가 그 배달의 한족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다음 타자로 예. 맞을 준비 딱 엎드려 뻗쳐 한 그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 정말 언제 끝나요 이거 중국 그 아무튼 그다음 말씀드려서 이제 요거 뒤로는 자진신고 쪽으로 가긴 가는데 네.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일단 뭐 이게 오늘 우리 증시 되게 뜨거웠잖아요. 그 사상 최고치 3,249. 네. 그래서 뭐 공매도 때문에 걱정들 많으셨는데 공매도 형들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말 하고 싶을 정도인데 음흠. 근데 중국은 뭐 메이투안 디엠핑뿐만 아니라 지수도 조금 혼조했어요. 부진했습니다. 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원자재 쪽만 강했고요. 뭐 철강, 석탄, 알루미늄 뭐 이런 주식들만 괜찮았고 뭐 일단 메이투안 디엠핑이 말씀 좀 먼저 드리면 오늘 7%가 빠졌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반독점 이슈랑은 또 다르게 그 베이징시의 인사국 부총장 왕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4월 말에 메이투안 디엠핑 배달원 체험을 했습니다. 방송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방송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소회를 밝힐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돈이 안 벌려지고 배달에 좀 늦었더니 60% 배달비가 깎이는데 그게 나한테서 깎이고 이런 것들 네. 하면서 예. 결국은 이제 방송이니까 그 메이투안 디엠핑 CEO랑 그 대담을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 이거 배달원들 처음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메이투안 디엠핑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배달원이 한 천만 명 정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직구용은 아니고 예. 뭐 하청업체 소속이다.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뭐 다치면 어떡하냐 뭐 4대 보험 같은 거 있냐 이랬더니 배달 수수료에서 매일 3회안씩 뛰어서 보험을 자동 공제되는 상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사고에 대비한 보험 그렇죠. 예. 뭐 상해 사고 시에는 최대 한 60만 위안 한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예. 치료비는 최고 한 5만 위안 보상이 된다. 이거 한 85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뭐 추가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독점 지금 엉덩이 맞으려고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 뭐 이런 것까지 나오시는 이런 분위기인데 보험도 또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뉴스인데 이게 그 메이투안 디엠핑 CEO가 그 면담을 마치고 나서 그 자기 SNS에 분석 행위에 관련된 고시를 올렸다가 그걸 또 바로 지웠대요. 워낙 이제 열받았다 이거죠. 뭐 워낙 잘 이게 프로님은 뭐 모든 상식을 알고 계시지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왠 저도 좀 가물가물해서 진나라 때 그 진주황이 이제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유 이제 유생들을 땅에 파묻는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네. 억압하고 문화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반항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거에 시장은 놀란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함부로 이런 걸 올려서 마윈 형아 못 봤냐. 그래서 이거에 좀 놀랬던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아직 반독점 처벌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투안 디엠핑이 올해 고점이 460 홍콩 달러까지 올랐던 건데 지금 262.8 홍콩 달러예요. 좀만 더 빠지면 반토막
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뭐 상장했을 때 한 70 홍콩 달러부터 쭉 올라온 거긴 하지만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자칫 이 반독점 분위기 자체를 더 강하게 몰고 갈 수 있는 뭐 좀 야 꼭 이걸 했어야 됐나 뭐 아니면 뭐 아예 투사로 나가든지 아예 어쨌든 좀 예 뭐 그런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원치 불안하죠, 않던 행동이죠. 불안하죠. 모른 말이든 그런 말이든 네. 주주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분위기에서는 불안했을 텐데 그렇죠.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나 요즘 미국도 그럽니다만 네. 정치인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메이투안 디엔핑의 그 배달원의 처우가 예를 들면 나쁘다면 네. 하루 벌어봐야 만 원밖에 못 번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다른 일자리는 만 원도 못 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들이 열악하니까 네. 메이투안 디엔핑의 일자리도 열악한 거지. 네. 그 어떤 대부업체에서 어떤 근로자나 혹은 누군가한테 연 30%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네. 그건 다른 곳에서는 31% 이상 받기 때문에 거기가 30%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잘못하는 게 아닌데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한 번 혼난다 얘기죠. 그렇죠? 어느 나라든 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또 좋았던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복성제약이라고. 복성제약 여기는 이게 이제 냉탕 온탕 되게 웃기거든요. 한번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면 상한가 하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예. 이게 이제 본토 종목 기준으로는요. 연휴 전에 4월 30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연휴였죠, 여기는. 노동절 연휴. 그리고 첫 거래일 날 하한가를 갔어요. 5월 6일 날. 금요일 날은 강보합이었는데 오늘은 또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홍콩 주식은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예. 5월 3일 날 19% 오르고 6일 날 14% 빠지고 네. 오늘 25% 올랐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일단 바이오엔텍이라고 해서 화이자 백신의 이제 원 개발사입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던데 네. 우리는 이제 바이오엔텍이라고도 하지만 중국에서 지분의 50대 50 복성제약이랑 복성이랑? 해서 예, 예. 그 화이자 백신의 mRNA 백신의 생산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술 이전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하는 거고 한 연간 10억 도즈 생산을 하고 막 15년 계약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바이오엔텍이랑 복성제약은 이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 뉴스 막 찾아봤어요. 근데 작년 3월 16일 네. 코로나가 한참 이제 난리가 났기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엔텍이라는 곳은 mRNA의 연구를 10년간 이미 하던 데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그 이제 바이러스 예, 그게 발견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일단 요거를 설계를 한 건데 바로 복성제약이 찾아가서 네. 3월 16일 날 중국 내 임상과 판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작년에? 작년 3월 복성제약 장사 잘하네요. 그래서 판권을 8,500만 달러를 주고 선지급하고 가져왔고요. 예. 판매 수익의 로열티 35%를 주기로 하고 거기다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까지 삽니다. 네. 물론 그때 사서 지금 주가 한 5배 올랐죠. 음흠. 근데 여기서 궁금했어요. 일단 중국을 제외 중화권 홍콩 마카오 대만까지를 복성이 갖고 있고 예. 나머지를 다 화이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누가 먼저 했을까 그래서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바로 다음 날인 3월 17일 화이자가 바이오엔텍과 중화권을 제외한 글로벌 전체의 예. 글로벌 임상과 판권 계약을 바로 다음 날 맺습니다. 화이자는. 그래서 우리는 화이자 백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 원 개발사는 바이오엔텍이고 그거에 대한 중국의 판권과 임상은 복성이 갖고 있는 건데 네. 뭐 어쨌든 그 당시 뭐 중국 상황은 아수라장이었긴 하지만 성견지명만큼은 대단하죠. 특히 우리랑 비교하면 더 조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예. 민감한 뉴스. 그 이게 중국 내에서는 아직 승인 안 났어요. 이게. 네. 한 6월쯤 승인이 나서 7월부터 맞는다고 하는데 근데 홍콩 마카오는 이미 맞고 있습니다. 복성제약 거로 해서 이 바이오엔텍 백신은 홍콩 마카오는 이걸 맞고 있어요. mRNA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게 하한가 갔을 때도 보면 화이자 백신 뉴스에 연동이 됐던 거예요. 지재권 유예는 악재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 팔기로 했으니까. 근데 유예가 또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다가 오늘 방점을 찍는 뉴스가 나와서 이런 또 점상한가 홍콩에서는 25% 오르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때 계약을 맺은 거를 걸어 가지고 지금 이제 만든 거예요, 회사 설립을? 일단 거기서 더 진일보된 계약을 새로 맺은 거죠. 원래는 그냥 갖다 파는 임상과 갖다 파는 것만 했는데 중국에서 아예 제조부터 제조를 생산도, 하자. 예, 중국에서 하자. 5대 5로 한 1억 달러씩 그 해서 굉장히 불길한 뉴스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게 이제 네. 백신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인데 네. 지금
코로나 다 끝나가는데 네. 백신이 효과 있다고 가정하면 다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이걸 보면 이걸 보면 화이자도 바이오엔텍도 그렇고 복성제약도 그렇고 네. 아 이거 백신 매년 맞아야 되는 거구나. 네네. 1년에도 몇 번 맞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여기에 공장 세우고 지금부터 가동 시작해도 네. 돈 벌겠구나 하는 네.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안 좋은 뉴스입니까? 아 그렇죠. 우리 네, 생활 입장에서는 예 네, 그렇죠. 네. 이미 그게 다 결론이 그 계산이 끝났으니까 네. 이런 걸 하는 거니까요. 우리도 사실 뭐 지금 모더나와 그 합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니까 예, 예. 뭐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뉴스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이자 백신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의 판권 같은 것까지 한번 네.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이 예. 어쨌든 금요일 날 좋아서 우리 시장까지 좀 만들어 준 건데 또 아시아 시장은 또 우리만 특히 좋았거든요. 대만도 빠졌었는데 예.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3 정도고 다우존스가 플러스 0.38, 예. S&P가 플러스 0.15 보니까 어쨌든 뭐 지겹게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던 고용 지표 쇼크가 기술주에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예. 좀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뭐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좀 패스를 하고 추가적으로 체크할 사항이 어쨌든 난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10년물 금리는 지금 1.578 뭐 이 정도 이렇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요일 날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네. 목요일 날은 미국의 4월 PPI 생산자 물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또 뭐 물론 다 일시적이라고 또 해석은 하겠지만 그렇죠. 작년 거랑 네. 비교하는 거는 이제 노이즈 덩어리죠 뭐. 네, 그래도 이제 한번 관문이 있는 거고 내일은 중국의 4월 CPI, PPI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중국은 PPI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로 예상이 돼서 조금 그거에 대한 걱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더 그렇죠. 중요하고 네. 궁금하고 맞습니다.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돼요.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계속 연준 위원들은 지금 올해 이번 주도 계속 발언이 있거든요. 네. 그걸 얼만큼 시장에서 소화를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변수가 생겼죠. 뭐 뉴스들 보셨을 텐데 미국의 송유관이 하나가 굉장히 큰 게 멈췄다고 해요. 해킹 당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콜로니얼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고 하고요. 예. 이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건 랜섬이 이제 몸값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잠가버리거나 암호화시킨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 그걸 풀어주는 시스템을. 근데 이거를 5월 6일 날 공격이 당한 것 같고 5월 7일 날 발견하자마자 일단은 모든 그 송유관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텍사스에서 출발을 해서 남동부의 여러 주를 쭉 거쳐서 뉴저지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 동부 지역에서는 뭐 휘발유나 뭐 이런 정제된 석유 제품의 그 수요의 45%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잠그나 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일단은 그냥 다 그 이게 그 일 어느 정도 제어하는 거가 이제 있겠죠. 해킹을 당했으니 이게 이제 잘못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다 이거를 다 일단은 예, 중지시켜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중지를 시켜 놓고 예.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받는지를 지금 체크하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얘네가 깊숙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사실 7일 날 잠궜으면은 벌써 3일째인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뭐 2, 3일이면 상관없지 않냐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육로 수송을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네. 되겠습니까? 이게 석유 원유인가요? 아니면 정제된 제품이요. 휘발유 같은 거. 네. 와. 원유랑은 다르죠. 이미 그 정유 시설에서 나온 제품을 수송을 하는 겁니다. 뭐 전기차 산 분들은 내 이럴 줄 알고 전기차 샀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하시겠네요.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격한 데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뭐 동유럽 기반의 범죄 조직 다크사이드를 배후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보면은 동유럽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 어권이나 아니면 구 소련 연방의 그 국가였던 곳들은 공격하지 않는. 예. 약간 뭐 로빈훗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뭐 돈 받아서 이렇게 뭐 기부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범죄는 범죄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일단 17개 주 영향을 받는 17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18곳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 됩니다.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갑자기 뭐 주유소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보안 산업에 갑자기 또 뭐 각광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동유럽 기반이다 보니 다 러시아와의 연결성을 뭐 의심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제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참에 이거 뭐 친환경 더 박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야. 유가가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를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나 이런 기술주나 뭐 인플레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잠시일 것 같긴 한데 네 뭐 잘은 모르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이럴 것도 예비 대비 예상 뭐 해놨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하니까 안 돼 있는 거죠. 예, 또 한 번 또 민낯을 또 드러내는 그런 이거 상황입니다. 이거 운호수송하려면 이제 유조차 동원해야 될 텐데 그죠? 맞습니다. 예. 유조차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트럭도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게 다른 쪽에도 불똥 좀 튈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것도 해외 뉴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데. 네.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 잘 그냥 뭐 헤드라인 정도만 나오고 사실 이거 국가의 그런 안보 해킹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에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송유관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좁으니까 유조차로 그냥 다녀도 그렇죠. 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요새 아크가 뭐 아반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크 반대로 한 꿀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반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뭐 뉴스 좀 그런 종목 두 개가 좀 나와서요. 근데 아크는 2월 16일 날 고점 대비해서 한 31% 빠졌고요. 예. ARKK 기준으로요. 예. 연초 대비해서도 한 12% 빠졌는데 최근 매수 종목들이 굉장히 논란의 종목들이에요. 뭐 코인베이스, 트위터, 스킬즈 이런 것들 사는데 사면서 계속 빠지는 중인데 이 보유 상위 5개 종목이 이제 테슬라부터 해서 텔라다, 그다음에 로쿠 그리고 여기 있었던 스퀘어 그리고 쇼피파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로쿠와 스퀘어가 실적 발표를 금요일 날 하면서 좀 반전을 보여줬어요. 네. 로쿠 같은 경우에는 11.5% 올랐는데 매출이 이제 컨센이 한 4.9억 달러인데 5.74억 달러가 나왔고 그리고 EPS가 컨센이 -0.13인데 +0.54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컨센이 5.52억 달러인데 6.1억 달러 나와서 많이 올랐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당사에 이제 정영재 의원이 커버를 해서 네. 실적 정리를 한번 해줬는데 4.19% 올랐어요. 주가도 매출이 컨센이 33.3억 달러인데 50.5억 달러가 나왔어요. 와 어떤 회사가요? 뭐가요? 매출이요. 스퀘어. 스퀘어. EPS도 컨센이 0.16인데 0.41 달러가 나왔고요. 여기는 매출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근데 50.5억 달러 중에요. 이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6%가 증가한 건데 네. 그 중에 비트코인 거래가 35.1억입니다.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네, 거의 뭐 지금 70%죠. 그러다 보니 네. 비트코인 제외한 매출이 이제 15.5억 달러인데 이것만 따져도.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거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15.5억 달러를 좀 분해를 하면 캐시앱이라고 해서 이제 간편결제나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5.3억 달러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 증가를 했고 캐시앱? 캐시앱. 지갑입니다. 전자지갑. 네, 캐시앱이라고 하고요. 전자지갑 이름이고 그다음에 포스. 원래 얘네의 원래 업. 네. 그 중소상인들이 그런 결제를 할 수 있는 포스 그 포인트 오브 세일즈 그러니까 10.3억으로 이것도 한 20%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벤사들 같은 건가요? 그거를 이제 그 아주 중소 상인들이 휴대폰만으로도 할 수 있게 예, 카드 결제를 받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기업이 스퀘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 두 기업 어쨌든 상위 5개 종목 중에 두 개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반전을 해줘서 만약에 나스닥 분위기까지 괜찮으면 반전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로 보면 아직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정도 하지만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네. 반전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자율주행 얘기를 좀 기업들 많이 드렸었는데 예. 그중에 이제 아르고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드랑 폭스바겐이 동시에 투자 원래는 포드가 먼저 투자했다가 폭스바겐도 합류한 그런 자율주행 개발 기업인데 전방 약 한 400m까지 식별한 자체 라이다 개발했던 뉴스가 주말에 있었어요. 400m 밖에 있는 게 400m 앞에까지 앞에, 식별할 수 있는 뭐 라이다. 지나가면 다 안다. 네, 그걸 일단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와. 원래는 지금 개발된 거 가장 긴 게 한 300m까지 보는데 그게 대단한 건데 마침 제가 지난주 마지막 화요일 방송에서 라이다 레이다 말씀드리면서 엄청나게 초보적인
실수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이거 사실 뭐 제가 이걸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모니터 하잖아요 제 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 꺄 아, 너무 너무 진짜 창피했었는데 그 김에 사죄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라이다 레이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아. 뉴스도 있으니까 예. 일단 뭐 라이다는 그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이고 레이다는 라디오 디텍션 앤 레인징이기 때문에 디텍션 앤 레인징은 탐지랑 거리 측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거를 라이다는 빛, 라이트, 또 레이저로 하는 거고, 예. 레이다는 라디오, 전파로 하는 거죠.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게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을 하는 카메라는 일단 딱 찍으면 이건 2차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은근히.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사람은 눈 양쪽으로 보면서 보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정확하지가 않죠, 아직은.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건데 빛이나 전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보고서 이게 거리 그리고 형상 그리고 예. 그 사물의 속도 물론 앞에 간 차니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뭐 레이더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이미 레이더가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전파를 레이더로 쏘면서 네. 이 앞차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며 아. 이 앞차는 시속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지 그걸 레이더로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미 여러 차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다 달려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현대차의 레이더는 거의 이제 만도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천후나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죠. 카메라의 단점. 그래서 뭐 깜깜해도 눈비가 와도 그거는 스마트 크루즈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사물의 형상의 인지가 좀 불가능해요. 약간 뭉개져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랑 꼭 같이 써야 돼요. 레이더는 예, 카메라랑 같이. 왜냐면 저게 뭔지는 몰라요. 거리는 알고 속력은 알지만 또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한 자율주행을 하려면 아무튼 기계가 알아서 판단할 텐데. 네, 그래서 형상이 좀 뭉개져서 보인다. 카메라도 같이 준다. 네, 그래서 예. 뭐 콘티넨탈, 보쉬, 만도 이런 에이다스에 강한 자동차 부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요. 네. 라이다는 그거보다 당연히 진화된 거죠. 보면 뭐 구글카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위에 이렇게 달려서 360도 돌아가는 게 그게 이제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거는 뭐 테스트 버전의 자율주행들은 360도를 다 빛을 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차량 주변의 360도 반경의 3D 형상을 다 구현해냅니다. 굉장히 이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서요. 사물의 형태까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 보이거든요. 아까 레이더는 좀 뭉개진다고 네, 뭉개져서 했는데.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3D 매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는 사람까지. 그게 이제 라이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게 2010년에 구글카에서 보고 아 저게 라이다구나 했는데 그 당시에 저거 다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예. 그러면 뭐 차값이 우리가 뭐 5-6천짜리 차를 모는데 8천짜리 뭐 라이다를 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시초가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기업이었고요. 라인업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360도 도는 게 한 5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저가는. 예. 근데 그것도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루미나라고 하는 기업은 뭐 360도 다 돌 거 있습니까? 그래서 120도만 이렇게 쏘는 거. 120도만. 그러다 보니까 차에 내장이 될 수 있어요. 안 보이게. 그런 것들을 뭐 한 30-60만 원대 내장형 전방 120도만 쏘는. 네. 그거를 이제 뭐 개발한 대표 기업이 루미나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벨로다인도 저가형에 뛰어들어서 뭐 100달러짜리 뭐 10만 원짜리 저가형을 만들겠다. 500달러 미만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그 상장사들이 다섯 개가 있어요. 우리가 벨로다인 루미나가 좀 유명하긴 하지만 이미 이노비즈, 아우스터, 에이바 이 다섯 개의 기업이 이미 상장을 했는데 특징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 개 다 스펙으로 상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다 고점 대비 반토막씩 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아르고 AI가 직접 개발했다고 했죠. 네. 원래는 벨로다인 걸 쓰던 웨이모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큰 게 GM 크루즈라고 했는데 거기도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섯 개 상장사에다가 비상장사는 더 많죠. 경쟁이 좀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다를 장착한 자동차는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단 거는 이제 비싼 거는 테스트지만 네. 실제 출시한 차에 달리고 있는데 최초의 2018년에 아우디 A8에 프랑스의 발레오 거, 그건 또 프랑스에 상장돼 있어요. 예. 발레오의 라이다가 장착이 돼서 처음 나왔고요. 작년에 렉서스 LS 모델에 덴소의 전방 라이더랑 콘티넨탈의 단거리 라이다를 측면에 붙여서 출시가 됐었고, 예. 우리도 현대차도요. 연말에 제네시스 G90 새 버전을 공개할 때요. 발레오의 라이다를 장착해서 나오면 두 개 붙인다고 하고요. 예. 볼보는 아예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모델에
루미나의 라이다를 모든 모델에 단다고 합니다. 이제 라이다가 장착된 차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 제네시스가 예. 나오듯이 예. 또 이제 그 예고돼 있는 업체가 중국의 샤오펑인데요. 음흠. 여기는 또 4분기에 P5라는 거를 공개하는데 이미 그 사양은 공개가 됐어요. 샤오펑은. 네. 근데 이거는 어디게 나오냐면 라이북스라는 데 거에 라이다를 쓰는데 이거는 DJI 산하의 스타트업입니다. DJI라는 기업은 중국 가장 큰 예. 드론 기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이미 경쟁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심지어 원래는 현대모비스가 벨로다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네시스에는 원래 벨로다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양산이 안 되다 보니까 발레오 걸 쓰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라이다의 최대 적은 그 일론 머스크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싸고 너무 거추장스럽다. 라이다는? 예, 비싸고 굳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저렴한 버전이 나왔고 그리고 또 내장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생각이 혹시 달라졌을까? 그래서 라이다를 장착해서 테스트한 소문도 있었고 또 우주선에는 라이다가 들어가거든요. 전투기에는 레이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스페이스X 때문에 라이다를 잘 알아요. 테슬라가? 머스크는? 머스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작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혹시 무료면은 라이다 쓸래?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무료라고? 무료일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아, 무료여도 난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결정타를 한 방 라이다 기업들한테 먹인 적이 있고요. 현재 그 테슬라의 FSD는 8대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1개의 라이다를 붙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레이다, 1개의 레이다를, 라이다는 없고, 1개의 레이다를 붙여서 다니고 있는데, FSD 9.0이 5월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비공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 1개의 레이다도 빼버린답니다. 우리는 센서랑 카메라만 있습니다. 그것만 간다. 네, 이렇게까지 예.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두 눈과 약간의 보조 장치만으로 운전을 하는 거는 두뇌가 똑똑해서인데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 레이다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라이다 진영은 이런 반박을 하고 있죠. 운전은요 99% 정확해서는 안 되는 거죠. 99.99999999% 정확해야 됩니다. 100%는 없어요 운전에서 100%는 네, 없는데 예. 그럼 99%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다친다는 건데 이게 좀 과하다 싶을 정보라도 있어야 된다. 자율주행에서는. 그게 라이다 진영의 반박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일 때 자율주행을 용인할 거냐. 네. 그 기준에 따라서 네. 테슬라처럼 그냥 센서로만 해도 되는 정도일 수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라이다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네. 우리 사회는 더 엄격하죠. 엄격하죠. 사람보다 오히려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람은 가끔씩 사고 내잖아요. 네. 그런다고 자동차 없애거나 운전하지 마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은 더 엄격하죠. 그 정도만 사고 내면 대비를 못 해요. 접촉 사고만 나도 다시 다 뜯어고쳐. 네, 뉴스가 나오기 인간도 때문에.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출시된 차들은 뭐 대부분 라이다를 장착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네. 시장은 분명히 커질 거고 개화기에 진입한 것도 맞는데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 중에 살아남으려면 일단 뭐 루미나가 좀 뭐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예. 벨로다인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다섯 개 상장사 거기다 프랑스에 상장 있는 발레오 그다음 또 추가 계속 뭐 커너지나 이런 기업들 상장할 거고 또 자체 개발들 하고 있고 이거를 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난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미나 이따가 시가총액 얼마나 되는지 좀 봐야겠어요. 루미나가 한 7조 벨로다인이 한 2조인데 더 웃긴 건 벨로다인이 매출이 더 커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30만 원 한 안팎으로 되는 저렴하니까 루미나도 잘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럼 반 남는다고 치고 하나 팔 때 15만 원 남으면 도대체 몇 대를 팔면 이거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뭐 앞으로 모든 차에 장착이 된다 해도 일단 말씀드렸듯이 쪼개 먹는 경쟁자가 좀 있을 많다. 한데. 예. 그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넘치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네. 돈이 막 넘치니까 이런 기업에도 투자가 가고 저런 기업에도 투자가 가고 말도 안 되는 기업이 막 시가총액 몇 조씩 가고 네. 그런 난리가 나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기술 생각해보던 기업이 증자해서 그 돈 막 생기면 네. 해보고 네. 해봤다가 되면? 돼요 또. 되면 이제 인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연히 맞아요. 점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점프를 이제 누가 시킬지 모르는 건데 네. 애초부터 사기치려고 이제 작정한 녀석한테 돈 가면 그건 의미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점프하는 그 이른바 그런 분들한테 가면 또 그게 또 우연히 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변화를 우리 또 기다립니다. 뭐 그래서 돈 푸는 거다라고 누가 이 프로 너무 화내지 마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순기능 중 하나라고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위원장과 함께 오늘도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오늘 나왔던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라이다와 레이다 이야기까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